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좌익희입니다. 자, 오늘 18강 장문 Practice 1, 2 한지문 이문학의 상역 응용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문화가 직접 결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가 바로 직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소재로서 쓰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ile부터 볼까요? while managing, 그 다음에 that, is, 이렇게 나왔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법 문제의 출제가 되었던 파트입니다. while은 during을 쓰면 안 되겠죠? 자, 멕시코 시티에서의 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동안, 여러분은 아마 notice that 주목할 거예요. that은 아무런 뜻이 없죠. 그리고 employee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종업원을 말하겠죠. 여러분의 종업원 중에 하나가 특히 intelligent, 아주 지적이고 successful, 또한 부지런, 뭐 성공적이고 diligent가 뭐죠? 부지런하죠. 부지런한 점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think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사구문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make 다음에 a great addition to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여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기여하다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offer라고 하는 건 제안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make great addition to라고 하는 건 기여하답니다. 그래서 great이 붙었으니까 일종의 큰 기여를 할 거라는 거겠죠. contribute to, 뭐 dedicate to, be, 요거는 하나 커, be가 하나 붙어서 be committed to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시카고에 있는 어떠한 본사 정도 될까요? 이 본점으로 가면 본점에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말 지적이고 성공적이고 부지런한 그 친구에게 그 직원에게 그 제안을 하게 되죠. although가 또 중요하죠. despite냐 although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분명 그 종업원은 당신의 종업원 would receive promotion. 만약에 뭔가 수락을 하게 되면 승진이 나올 거고요. 더큰 어떤 연봉이 인상이 될 거고 또 회사에서 주는 일종의 자동차를 받게 되겠죠. 만약 he moves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f 전에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는 will move라고 하지 않아요. 시카고로 만약에 그가 옮긴다면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의 그 직원은 어떤 승진과 더큰 연봉, 어떤 상승, 임금 상승, 월급 상승 정도 되겠네요. 또 회사차가 딸린 것들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나왔습니다. declines.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refuse 이런 단어 바꿀 수 있고요. 또는 denies, turns down, 또는 rejec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simply 이 이하가 문장 넣기가 가능하고요. 여기 아마 뭐 서술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서술형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방점은 이 why입니다. why. 그래서 why 체크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겠죠. 그 제안이 그가 당신의 그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나 it가 가리키는 거는 당신의 그 제안이 분명 so beneficial to this career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 종업원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직업에 있어서 이 경력에 있어서 beneficial 상당히 이득이 될 만한 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favorable, valuable, invaluable, helpful, profitable, useful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분명 이러한 제안이 이에 어떤 경력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때에 되는 거죠. 분명히 나름대로 이익을 가져주는 데 있어서 왜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전혀 simply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안 쓰면 그냥 이해 못할 수 있다는데 아주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빈칸 나왔습니다. You cannot understand why he rejected it despite 조심하셔야 되죠. Despite. 그래서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분명 그 제안이 이 제안이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가져다 주는 많은 위대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준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것을 거절하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바뀐 거예요. 자, many highly successful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highly가 되죠. 많은, 매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뭐 중앙이냐 아니면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부 이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do not make 어법 잡아줘야죠. 복수가 되니까 does가 아니라 do not이죠. 그리고 뒤에 based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On their own self-respect. On their own self-respect. 빈칸입니다. 네. 즉, 자신만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에 어떠한 주로 근거한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as 뒤에 as도 is도 체크해 주셔야 되죠. is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리오그란데에 있어서란 말이죠. 리오그란데에 하고 있어서. 리오그란데 북쪽에서는 아마 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종종 흔한 일.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되고 이게 주어가 돼서 요 is예요.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베이스도 체크해 줘야 되고요. 리오그란데 북쪽의 경우에 흔한 것처럼 이 중앙 또는 남아메리카의 일부분에서도 이 멕시코에 있는 매우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이득에 주로 토대로 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근거해요.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지 않는데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멕시코에서 사람들은 tend to first consider need. 이들이 먼저 고려하다는 거죠. consider. 다름 아닌 그들의 가족과 company라고 하는 건 친구예요. 그래서 companion, friend가 되죠. 회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뒤에 빈칸 잡아줘야죠. Before considering their own self-interest. 자신만의 어떠한 이익을 고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의 가족 아니면 친구들에 대한 그런 필요,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따라서 receiving a promotion and higher salary. 어떠한 승진과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건 would not be 이들에게 있어서는 compelling,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compelling은 강력한 뭔가 설득력 있는 convincing, persuasive란 말이죠. To take라고 나왔습니다. To take. 새로운 어떠한 소위 그 위치, 지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지위, 직책을 나름대로 선택하는 그런 강력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걸 받는 것이 새로운 어떤 지위로 갈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또 내지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 어휘 중요하니까 체크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또 마지막까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오히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라고 하는 건, 뭐 우린 너무 잘 알죠. rather 이거를 instead로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종업원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빈칸이에요. 즉, 주로 primary about the interest, 관심, extended family members. 이름하여 대가 늘어난 가족의 구성원들이니까 대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관심사를 주로 생각해 볼 겁니다. 특히나 이 어법이 정말 중요해요. many of whom. 이 whom은 선행사가 many가 아니라 앞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and를 쓰게 되면 many of them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여러분 다 체크하셔야 돼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probably would not want him. 그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 거죠. 그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은 would consider interest of local. 결국, 네. domestic and regional. 그 지역의 회사의 관심을 고려하게 되고, 아마도 그것은 needs. 이거 위치, 계속적용법이죠? 그래서 need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to continue working Mexico City. 멕시코 시티에서 계속 일하기를 아마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지역적인 어떤 그러한 회사. 그 회사는 그가 멕시코에서 계속해서 일을 더할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에 관심을 더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는 빈칸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What is the best for individual is not always a prime factor in a job decisi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요 is not, 요게 시험에 어법 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로서는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priority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개인을 위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not always, 반드시, a prime,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된 요소가 아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여러분, 요약 문제 나오게 됩니다. 꼭, 체크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빈가 나왔어요. 멕시코에서는 It's not what is the best individual that matters in the most making career decision, but what the best for family or company. 이렇게 바꿔서 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멕시코에서는 not a, 그렇죠, but b죠. 즉 직업의 의사를,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가족 또는 친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서술형으로 낸 겁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자, 볼까요? 주제 보게 되면 영향은 영향인데 어떠냐? 문화가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 자, 요약 1 볼까요? One of the cross cultural miscues라고 나왔습니다. 즉, 교차하는 문화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신호 중에 하나로서 the gate ways and the conflict like a misinterpretation. 즉, 다시 말하면 오해와 같은 어떤 갈등의 어떤 문에 있어 본다면 멕시코 사람들은 tend put 어디에 중심을 더 많이 두냐면 친구나 일종의 대가족 구성원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자신의 의사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에 보다는 이 어버브가 비교급이죠. 뭐뭐보다는 친구나 아니면 어떤 대규모의 가족 구성원들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결정을 어떤 거에 토대를 두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바로 가족 또 내지는 친구의 요구에 토대를 두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좋아요. 시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18강은 마지막 부분이라 그래서 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1경을 다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신하정의 조한킴이었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